수요일 동시호가 구간 현재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코스닥이 좀 승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소부터 마감 예상가 체크해봅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요. 조금 더 들어올리면서 마감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5%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44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는 내내 보합권에서 헤매면서 등락을 거듭했던 그런 코스피였는데요. 그래도 동시호가 구간 막판에 상승 탄력 조금 더 커지려는 움직임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장 오후안에 또 탄력을 높이면서 1.2%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843포인트 선 현재는 마감가로 집히고 있습니다. 840선도 어느새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벌써 코스닥 4거래일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밀렸는데 그때 0.15%밖에 밀리지 않아가지고요. 사실상 거의 10거래일 정도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랐던 종목들 많았는데 2차전지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죠.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해봅니다. 네,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5가지 종목들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감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 한 종목이 있는데요. EN플러스입니다.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12,370원 구간에서 마감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EN플러스 리튬주입니다. 또 중국의 음극재 생산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면서 공급 축소 효과가 있었고 사우디 모멘텀까지 굉장히 호재성 뉴스들이 다분했던 그런 2차전지 종목인데요.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더니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면 네 종목이 현재 상한가로 마감 집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GF 에코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종목 오전장부터 꾸준하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6,950원으로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모멘텀이 있죠. 이 KNW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장 꾸준하게 오름폭 높이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 마무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펨트론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12,240원 현재는 종가 기준 잡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에 안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시장에 공을 들여가는 업체고요. 리드탭 검사 장비 양산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편입이 되거나 새롭게 등장한다면 프리미엄을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펨트론도 그런 종목 중 한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상한가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은 지난해 LFP 전지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전지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기로 했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 요즘 받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잠깐 됐었는데 3거래일째 어제를 제외하고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벌써 3연상을 맞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LB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종목인데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잡힌 뒤 다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8,450원으로 현재 종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벤처 투자 업체입니다. 111개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기업 붕괴나 인수합병을 시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 화려한 과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한가... 네, 3월 29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3월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시장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종가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성격도 빠르게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혼조세를 기록하는 그런 구간 속인데요. 과연 아시아 증시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일본 증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마감이 됐는데요.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었죠. 그런데 오늘 돌파합니다. 1.3% 오르며 27,883엔으로 오늘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는데요. 일단 오후장에서 일본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폭을 좀 놀려왔습니다. 지금 3월 말에 주요 기업들의 결산 기일을 앞두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마감 끝까지 상승, 또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가 또 급등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호재였고 증시에도 영향을 줬는데 잠시 후에 중국 증시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리바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일본 증시에 대해서 좀 분석이 있었는데 4월에는 좀 높은 변동성 장세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일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오프닝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심천종합지수는 혼조권에서 움직이는데요.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입니다. 0.04% 하락하며 3244포인트로 잡히고 있고요. 심천종합지수는 강보합권 나타내면서 11603포인트 정도로 현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오늘 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국의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빅테크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차이 총통이 케빈 맥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동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처럼 중국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갈등 요소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비공개 전화 통화가 좀 있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요소들 중국 증시 투자하실 때 꼭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오늘 항셍지수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지금 거의 2% 가깝게 1.8%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 주가도 2만 선을 넘어섰어요. 2만 선 계속해서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2만 선 시원하게 뚫어냅니다. 고가는 2만 493포인트였고요. 지금은 2만 153포인트 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알리바바의 호재입니다. 오늘 알리바바 쪽에서 강한 호재가 좀 나타났는데요. 알리바바가 이 회사를 6개 독립사업 단위로 재편을 한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사업구조를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6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자 CEO 책임제를 지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개로 나눴으면은 IPO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마윈 창업주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모습을 좀 드러냈었죠. 이 중국의 규제 이후에 1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런 소식이 곧바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리바바 그룹이 10% 이상의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이 영향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홍콩 증시 알리바바 효과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고 오늘 이 소식이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조금 영향을 줍니다. 일본 증시까지도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마감가를 좀 보시면요. 환율이 원래 1원 80전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움직임 폭이 좀 크지 않네, 조용하네 싶었는데요. 1300원 선 요 근처에서 좀 자리를 잡는 것일까요? 막판에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탄력이 확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원 90전 올랐고요. 1302원 70전으로 오늘 마감가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간밤 미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지만 동조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 0.37%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8.98포인트 상승했고요. 오늘 종가는 2,443.92포인트 선에서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대체로 보합권을 갖추면서 상단이 제한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장 초반에 2440선도 뚫어냈지만 점차 탄력을 줄여나가면서 대체로 2430선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는데요. 후반부 들어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회복을 했지만 하지만 강보합권의 상단은 제한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기관이 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3,286억 원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후반부 들어 외국인이 64억 원어치 소폭의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계속해서 팔아나가는데요. 오늘 장 3,344억 원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종이목재 업종이 3% 이상의 강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영풍재지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 뒤로 보험 섹터와 기계 섹터가 일제히 1.7% 이상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 가운데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들어왔는데요. 오늘장 화학 섹터 역시 1.14%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의약품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 이내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대형 의약품 종목들 일제히 약세 보이면서 0.6%가량 밀렸습니다. 그 밖에 통신 섹터가 0.45%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섬유회복 섹터 역시 0.43%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 차익 매물 나오면서 크게 밀렸는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 이상 밀리면서 86,900원으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62,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같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상승하면서 583,0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삼성 SDI 역시 1.8%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와 기아 오늘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기아가 EV9 신차 공개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79,500원 터치하면서 3.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1.86%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 상당히 좀 횡보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약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0.49%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네이버 역시 0.2%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섹터 가운데서도 항공주들이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LCC 항공주의 상승세가 뚜렷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주항공과 진해외 흑자전환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나머지 LCC 항공사들도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에어가 올해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대신증권의 레포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노선도 증편되고 또 일본과 동남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정부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 발급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소식까지 오늘 보도가 되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는데요. 오늘 먼저 티웨이 항공이 급등하면서 7.5%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3,585원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그 밖에 진에어와 제주항공 일제히 6%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CC 항공주 가운데 에어부산 3.8%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 밖에 대형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3%가량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오늘 1.25% 상승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 10.43포인트 상승하면서 84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종가 843.94포인트 선에서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일단 838포인트에서 한번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탄력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835포인트 선을 견조하게 지켜나갔는데요. 이후에 오후장 들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갔습니다. 오늘은 840선까지 뚫어내면서 843포인트 선 1% 이상의 상승부를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677억 원 홀로 순매수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개인과 기관이 팔았지만 매도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390억 원 소폭 순매도원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257억 원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지만 지수 상승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 원인은 에코프로 쪽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498,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로 마쳤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오늘장 4% 이상 상승하면서 233,000원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LNF는 0.17%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오늘 종가는 288,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HLB가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3% 이상 하락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1%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서 펄어비스 장중에 좀 견조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펄어비스만이 2% 이상 강세로 마쳤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JYP엔터 오늘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0.1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2차 전지주들 오늘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다시 질주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먼저 주도했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자이글이 관련주로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터치했는데요. 3연속 상한가 기록하면서 19,78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 밖에 중앙 D&M 그리고 포스코 엠텍, 하이드로 리튬 같은 리튬 관련주들 연이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중앙 D&M이 25% 이상 급등하면서 3,295원을 터치했고요. 그 밖에 포스코 엠텍, 하이드로 리튬 일제히 10%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가운데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먼저 오늘 CIS 24%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 13,920원을 터치했고요. 그 밖에 펨트론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12,240원을 터치했고요. 그 밖에 캠트로스 역시 19.5%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어제여서 오늘도 OLED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급등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LG 디스플레이와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소식에 OLED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지속했지만 또 다른 종목들은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탄력을 줄여갔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야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막판에 탄력을 줄여갔습니다. 오늘 종가 13,260원 선에서 마감하면서 22%의 탄력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인베니아 역시 어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빠르게 탄력을 줄여가면서 12%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익시스템 역시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탄력을 줄여가면서 3.92%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밖에 덕산테코피와 크로버하이텍 일제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